그 태권이 아니었다면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I felt humiliated. 진짜 쓰레기였어요. 안녕하세요. 알아두면 간지나는 지식 알간지입니다. 여러분, 카다시안 가족 아시나요? 대표적으로는 킴 카다시안이 있는데요. 방송인이기도 하고 사업가이기도 하고 배우이기도 한 킴 카다시안. 최근에는 변호사로 거듭나기 위해 공부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카다시안에 대한 사람들의 생각은 정말 극과 극으로 나뉘곤 합니다. 당당하게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사는 사람이라 멋있다는 사람도 있고 선을 넘는 행동을 자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뭐 저는 개인적으로 그냥 뭐 유명하고 화려한 사람 또 알고 보면 의외의 점도 있는 입체적인 사람 이 정도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다양하게 의견이 갈리는 킴 카다시안이지만 한 가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은 바로 어마어마하게 유명하다는 점이죠. 그런데 킴 카다시안은 과연 어쩌다가 이렇게 유명해졌을까요? 그 시작은 바로 페리스 힐튼이었습니다. 킴 카다시안은 페리스 힐튼의 친구로 맨 처음 얼굴을 알리게 되었죠. 그러던 중 킴 카다시안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버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바로 카다시안과 카다시안의 남자친구가 함께 찍은 성관계 동영상이 유출되는 사건이었죠. 킴은 오프라 윈프리 쇼에 출연해 그 사건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번 보시죠. 오프라는 킴에게 이렇게 물어봅니다. Would you be where you are had there not been a sex tape? 그 테이프 사건이 아니었다면 당신이 지금 그 자리에 있었을까요? 그러자 킴은 이렇게 대답하죠. That's pretty much how I was introduced to the world. 그 사건이 제가 세상에 알려진 이유이긴 하죠. Did you feel betrayed by it? 배신감을 느끼나요? I felt humiliated. 수치스러웠죠. So I felt like I really had to work 10 times harder to get people to see the real me. 그 사건 때문에 사람들에게 제 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10배는 더 열심히 일했어야 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오프린은 이런 질문을 합니다. You know there are people who say that you put it out yourself. You know that. 누군가는 당신이 직접 그 영상을 유출했다고 말하더라고요. 알고 계신가요? 그러자 킴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Why would anyone put that humiliation on their family like that? 제가 왜 제 가족들이 그런 수치스러운 일을 겪게끔 하겠습니까? You know, and that's something that I'm going to have to live with for the rest of my life and have to explain to my children one day. 그건 제가 평생 짊어가야 할 문제이고 언젠가는 아이들에게도 설명해 줘야만 하는 문제가 되었어요. I have to live with for the rest of my life. Live with, live with, live with. 자, 여기서 나온 live with라는 표현은 말 그대로 함께 살아가다, 즉 감수하다, 받아들이다 이런 의미로 쓰였습니다. 그래서 누군 누군가 이렇게 물어본다면 다 감수하시겠다는 뜻입니까? Can you live with that? Can you live with that? Can you live with that? 이렇게 대답할 수 있겠죠? 네, 감사할게요. I'll live with it. I'll live with it. I'll live with it. 자,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오프라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Do you regret the tape? Or in a way, are you grateful for that? Experience. 그 사건을 후회하시나요? 아니면 한편으로는 그러한 경험에 대해 감사하신가요? 그러자 킴은 매우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I'm definitely not grateful for that experience. 그 경험이 절대 감사하진 않아요. So I would say if I had one regret, that would be it. 저에게 가장 후회되는 한 가지를 뽑아보라고 한다면 아마 그 비디오가 되겠죠. So I have to live with the choices that I've made. 저는 제가 만든 선택들을 견디면서 살아야 해요. 자, 여기서도 live with는 감수하다, 견디다 라는 의미로 쓰였습니다. 계속해서 보시죠. And I can't dwell on it, dwell on it, dwell on it, dwell on it. 계속해서 그것에 연연할 수는 없어요. 자, 여기서 나온 표현 dwell on it 바로 연연하다, 곱씹어 생각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dwell은 사실 거주하다, 살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dwell on은 계속해서 같은 자리 살다, 맴돌다 즉 같은 생각을 계속해서 하는 것, 연연하는 것 이런 의미로 쓰시면 됩니다. 자,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 알맹이들의 전 애인이 진짜 쓰레기였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쓰레기가 알맹이를 찾아와서는 우리 과거에 행복했는데 어쩌고 저쩌고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알맹스들은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난 과거에 연연하지 않아. I don't dwell on the p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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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혹은 친구가 계속 과거에 연연하고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이렇게 말해줄 수도 있겠죠? 과거에 연연하지 말자. Let's not dwell on the past. Let's not dwell on the past. Let's not dwell on the past.
Let's not dwell on the past. Let's not dwell on the past. Let's not dwell on the past. 자, 오늘은 이렇게 킴 카다시안과 함께 영어 표현을 몇 가지 배워봤습니다. 혹시 여러분들에게도 떨쳐내려 하지만 떨쳐지지 않는 그런 과거의 기억이 있으신가요? 혹은 그 과거를 킴처럼 극복해낸 경험도 있으신가요? 있으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제가 제일 인상 깊은 댓글에 Let's not dwell on it 이라고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까지 알아두면 간지나는 지식 알간지였습니다.